29일 영화 고령화 가족의 언론 시사회 및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 이래놓고 15세 안 나오면은 저 화낼 거예요. 그러고 갔거든요. 나 우한 뭐야? 이 자리에는 송혜성 감독과 배우 윤여정, 윤재문, 박해일, 공효진, 진지희 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화 재밌으셨어요? 나이값 못하는 3남매가 평화롭던 엄마 집에 모여 껄끄러운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문제 가족의 기막힌 동거 이야기를 담은 영화 고령화 가족은 가정의 달인 5월 초 개봉할 예정입니다.